그때는 제가 좀 탔었어, 그날은. 이제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오토바이 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죠.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오토바이를 자자. 용돈을 엄청 모아가지고 사주더라고요. 감동 먹었죠. 하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위험하게 타면 바로 팔아버릴 거라고. 그렇게 해서 조심하게 타고 있습니다. 정민 씨의 보물 1호 오토바이는 아내 리나 씨의 깜짝 선물입니다. 햇살 좋고 바람 좋은 오늘 라이딩만 하고 들어가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남편에게 옆집 미대 누나의 매력을 한껏 뽐내는 리나 씨. 공부하랴 농사 지으랴 찌뿌듯한 몸을 녹이러 찾아간 참숯가마 찜질방. 여전히 알콩달콩한 부부의 첫 만남 스토리와 자상한 시댁 식구들과의 즐거운 시간까지 뚝심 있는 그녀, 러시아에서 온 리나 씨 가족의 정다운 일상 지금 만나보시죠. 지금 내 손을 잡아. 풍경 좋고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리나 씨와 정민 씨. 오늘은 리나 씨가 남편 정민 씨의 초상화를 그려준답니다. 잡아 이렇게 손으로 맞아. 나 지금 뭐 그리고 있는데 오빠가 자꾸 움직였어. 못 살겠다 내가. 제법 화가다운 분위기를 풍기는 리나 씨. 그림 실력이 궁금한데요. 좀 하는데 우리 옆집 사는 미대 누나 이런 느낌. 아 움직이지마. 내가 입 지금 보고 있는데. 리나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제 그림이 없어요. 제가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모델 하는 게 좀 가만히 있어야 되고 움직이면 혼나고 이런 건 몰랐어요. 꼭 어딜 멀리 가야만 여행인가요? 가까운 곳에서 잠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 속 휴식은 꿀맛입니다. 엄마 놓고 여기 먹으면 좋다. 저 이렇게 그림까지 잘 그리는지 몰랐어요. 진조를 데리고 왔는데 씻어봤더니 다이아요. 아내의 몰랐던 재능에 다시 한번 매력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뭐 똑같죠 이게. 이게 마성의 눈빛이랑 어떤 컬러가 더 컸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 라는 말이지. 맛있네요. 오랜만에 찜질방을 찾은 부부. 직장 다니랴 공부하랴 거기에 농사까지 짓다 보니 몸의 피로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오늘 찌뿌듯해진 몸을 푹 한번 지져볼 작정인데요. 이열치열 후끈한 열기에 몸이 사르르 풀리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숯 만드는 곳인데 이제 여기 그냥 숯 만들 때 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 들어가려고 방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찜질방보다 되게 좋은 점은 약간 좀 시골 느낌, 옛날 느낌. 그리고 냄새도 너무 좋아요 지금 숯이. 와 저는 그 냄새 너무 좋아하니까 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우리 집 가까운데요. 그렇지. 리나 씨 부부가 자주 찾는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찜질 명소랍니다. 우와.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후끈한 기운이 그대로 전해지는 분위기. 집과도 가까워서 틈만 나면 찾는 두 부부의 아지트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아요. 언제든 피곤한 몸을 눕히기 딱 좋은 이곳이 부부에게는 지상 낙원입니다.
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저 가야 되겠습니다. 저 나갈게요. 네, 네. 저희 좀 푹 하고 가겠습니다. 찜질 초보는 버티기 힘든 온도. 역시 베테랑은 다르네요. 그거 왜? 야, 윤기가 짜르르 이렇게. 윤기가 짜르르. 봄 내려온다. 찜질방에서의 구운 계란은 더 이상의 설명할 필요 없는 국룰이죠. 그런데 러시아에도 찜질방이 있을까요? 아, 사우나 있죠. 마냐라고 하는데. 근데 러시아는 습도가 높아야 돼요. 약간 그런 거? 습식 사우나. 올해 초 방문하셨던 리나 씨의 부모님도 한국 찜질의 매력에 푹 빠지셨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신기하고 되게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요. 거의 매일 오고 싶고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사우나 갈까 좀 사우나 가자 오늘. 좋았어 그때. 너무 좋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기 단골인 거 아니죠? 아 아니요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뭐 무슨 광고예요.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자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몇 번 우리 그냥 와서 아 자리 없구나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런 결정이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만 알자 우리만 알자 우리만 알자 우리만 오자 그리고 오케이 소문 안 나게 반성하지 마세요 여기 안 좋아요. 네 이거 잘라주세요 편집으로. 컵 우리만 씨는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에 위기가 찾아온 이후 매일 꾸준히 홈 요가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힘들죠. 요가는 힘들죠. 그냥 운동이랑 똑같아요. 네, 힘이 많이 들어요. 아, 그 몸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예, 네, 그 두드러기도 나고 알러지 많이 생기고 좀 이렇게 스트레칭 노튼도 좀 이렇게 아파지고 그래서 좀 스트레칭 같은 거 해야 돼서. 여보, 내 힘 딱 주고 팔을 왜 이렇게 부들거려? 가만히 앉아 얄밉게 훈수 두는 사람 역시나 남의 편입니다. 눈발은 왜 레드 나온다? 그래 힘들어? 나 한 100개는 하겠다. 결국 끌려가는 정민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민 씨 여섯, 오늘 체력 단련 고되게 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아홉, 열. 정민 씨, 훈수 한번 잘못 뒀다가 오늘 참교육 제대로 받는 날입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아, 전혀요. 평소 이거보다 뭐 몇 배로 더 운동을 하는데 맛보기죠, 지금 보면. 거짓말. 아니 표정이 지금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뭐 이거 우리 매일매일 하는 건데 하나도 안 힘들어. 야 오버하지 마. 응급실 가자. 정도 아니야? 한가로운 오후. 리나 씨 부부가 앨범 정리를 하다 말고 옛 추억에 빠졌습니다. 이거 첫 번째 날 아니야? 맞아, 첫 번째 날이야. 그때 우리 홍콩 보러 갔었지. 맞지. 근데 나 4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늙었어 나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저희 첫 번째 만났을 때거든요. 저희가 홍콩에서 처음 만났어요. 딱 리나가 내려오는데 아 이건 운명이구나. 운명의 데스티니지. 제가 이제 출장 갈 때 홍콩으로 갈 때 이제 이 사람한테 알려주고 거기는 첫 번째 만남이었고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인터넷으로 제일 처음에 만났어요 저희. 언어 교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SNS 소통을 하며 가까워지던 중 홍콩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하필 또 그때 여름 휴가 기간이었고 아 이거는 그냥 가라는 하늘에 계시다. 아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와야 되겠다. 아 오빠가 처음 만났을 때 네. 와 여자 크다. 오 키가 와 키가 와 뭐야 옷장이야 옷장. 진짜 듬직했다는 소리지? 어 벽이야 벽. 서로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홍콩에 머무르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짧은 여행 기간 동안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좀 유명한 펍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를 전화하고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흥이 올라가지고 나머지 하이라이트에 번쩍 들어올렸죠. 저를. 이분을요. 이나 씨를 번쩍 들어올렸죠. 근데 거기 이게 때로 만든 골든벨이 있었던 거예요. 타종을 이분 머리로 제가 타종을 해버렸어요. 홍콩 거리의 뜨거운 분위기 그리고 반가운 K-POP 음악까지 흥이 오를 대로 오른 정민 씨가 리나 씨를 번쩍 들어올린 순간 리나 씨의 머리가 위에 달려있는 커다란 종을 강타한 겁니다. 다중 같은 그런 총이 있었어요. 다중식 그런 이런 진짜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빠갖고 이제 맞았고 갑자기 옆에 뚱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치길래 뭐지? 그렇게 재밌어? 이거 오고 있는데 타국에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상해를 입혔는데 집에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혼자 외국에 가본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다행히 그래도 한 1분 만에 깨어났어요.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괜찮아, 미안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남겼던 그날 가슴이 쿵 내려앉는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평생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만나 잊지 못할 에피소드까지 남긴 두 남녀는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데요. 러시아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리며 두 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특히 각 나라의 서로 다른 결혼 문화를 접하며 더욱 특별한 날로 기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을 따라 한국에 정착한 리나 씨.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며 몇 년간 친정 부모님을 뵙지 못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처음에 코로나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제 좀 괜찮아지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고 또 비행기가 없어지고 이제 모스크바 쪽으로 유럽 쪽으로도 갈 수 없고 아무 비행기가 없어요. 러시아 전쟁으로 누구보다 마음고생을 한 리나 씨지만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낯선 댓글 공격을 받기 시작하며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제가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러시아 국적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사는 게 조금 약간 힘들어졌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 외가 집은 다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엄마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그 친척들 다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그 아버지 쪽은 이제 러시아 사람이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천천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계속 욕 먹고 너무 답답해지고 그리고 제일 슬픈 부분은 이제 전쟁이 안 끝나니까 그래서 그쪽도 아프고 저쪽도 아프니까 이제 보낸 부부는 일요일 저녁엔 다시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갑니다. 리나 씨가 다니는 학교가 시댁과 가깝기 때문인데요. 전혀 불편함 없이 엄마와 딸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제일 잘했는 게 결혼을 했습니다. 1등 신부감을 잘했는 거. 아, 내가 잘한 게 그거밖에 없어. 제일 잘했는 거. 아니, 이제 그거하고 잘해가지고.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가갖고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색시감 차만 싼 데려가서 제일 기뻤어요. 그게 항상 이제 부모 마음에는 그렇죠. 혼자 있는 것보다 둘 있으면 덜 외롭고 또 외로움을 많이 타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러다가 또 이쁜 아가씨를 데려가는 마음이 쏙 들어서 더 좋았어요. 아버님은? 난 별이 고시지요. 좋아요. 며느리가 잘하고 머리도 좋고. 예.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 아가씨보다는 좀 이렇게 표현력이 좋고 싹싹하고 이러니까 그런 친구도 좋대요. 부부 사이가 너무나 좋으니 아들이 중재할 것도 없고 오히려 중간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공부 잘하지. 칭찬 너무 많이 하지 마. 네, 되면 이제 팔부출이 이제 팔부출 시어머니로 이제 또 낙인 딱 찍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데 하는 걸 잘하는 걸 잘한다 하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저 초상화 그리죠. 와, 잘하죠. 이러니까 잘한다 하지. 똑같죠. 오늘 저녁 메뉴는 아들 내외가 손수 기른 상추에 두툼한 고기입니다. 그리고 상 한 켠을 차지한 김치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만든 김장김치라 더 특별하답니다. 우리 사돈이 김치를 좋아하셨죠? 10월 말. 10월 말 돼갖고 김장을 늦게 했어요. 사돈이 오시면 같이 하자 그래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내일 너희서 같이 먹는 거야. 사과 넣고. 가져가, 가져가셨어요? 한 봄 그 뭐지? 그거 한 캐리어. 한 캐리어 다 김치 없고 깍두기랑 김치. 나머지 이제 다른 캐리어 이제 뭐 다른 음식, 음식. 그 뭐지? 반찬 뭐 이런 거. 그리고 기념품 뭐 이런 거. 한 캐리어 김치 깍두기랑 김치 깍두기 깍두가 향도 좋고 식감도 너무 좋아요.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좀 더 도면서 식감이 대박이 너무 잘 알겠어요. 농사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엄마 한 번이라도 우리 파주스 와야 되는데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일이 자꾸 생기네. 재밌게 살아요. 우리하고는 또 틀리게 옛날 사람들하고 틀리게 뭐 서로 표현도 또 잘하고 서로 잘해요. 그래서 보면 아 요새 아들은 참 현명하다 싶을 정도로 잘 살아. 그 보기도 좋고. 네. 며느리 노래죠. 시부모님이 원한다면 바로 여기가 리나의 무대입니다. 신경 쓰지 마요 그렇고 그런 얘기든
러시아에서 보컬 학원에 다녔을 만큼 노래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리나 씨. 지난해 한국에서도 한 뮤직 페스티벌 행사 무대에 올랐을 만큼 노래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영감하게 씩씩하게 오늘의 당신을 바라봐요. 이렇게 멋있도록 난 노래 정말 잘해요. 아, 막 술이 막 그냥 넘어가요. 노래 잘해요. 아, 진짜.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지만 아들 내외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뭐 딴 건 없고 건강하고 자기 둘이 마음 맞춰갖고 변치 말고 뭐 알콩달콩 살고 내년에는 2세를 낳아갖고 그게 최고 큰 문제다. 지금 2세를 낳았어. 어? 안기준 둘이 사야지. 부모가 되어와야 또 진정한 그게 되고 하니까 네. 그게 바람이에요. 정민아 그리고 우리 리나 둘이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조금 주추라가 여유 있게 응? 몸도 돌봐가면서 그래 하고 내년에는 아기도 낳아서 남들처럼 응? 새로운 또 행복도 찾고 응? 그렇게 알콩달콩 재미나게 그래 살길 바래. 항상 누구 건강이 최고 우선이야. 엄마는 너무 지나치게 너무 욕심스럽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그동안 학업으로 자녀 계획을 미뤄왔지만 곧 졸업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2세 만들기를 시작하려는 부부. 아, 제가 이제 졸업하고 뭐 이제 애들 낳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제 너무 이렇게 도시 말고 좀 시골 느낌도 많이 좋아하니까 이제 농사도 하고 뭐 좀 키워야 되고 뭐지 이제 좀 더 땅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좀 여유롭게 하고 싶은 뭐 이제 애가 뭐 하고 싶은지 그냥 이렇게 응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무조건 스카이 아니야. 스카이 해, 무조건 아니야. 원하는 거 해, 하고 싶은 거 해. 네, 이렇게. 아, 돈 좀 아꼈으면 좋겠다.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그리고 화려한 편집 기술까지. 다양한 재주를 갖추고 강한 생활력으로 어떤 일이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녀, 리나 씨. 그리고 강단 있는 그녀를 옆에서 보필하고 또 듬직하게 품어주는 남편 정민 씨. 목표가 생기면 거침없이 직진하고 시작한 일은 책임감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부부의 찰떡궁합 성향이 가족의 앞날에 또 어떠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에너지 넘치는 리나 씨 부부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